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기초의회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달서구 의회는 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12대 12로 다투다가 한 달 동안 파행을 거듭하면서 전국 꼴찌로 원 구성을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동료 구의원에게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같은 당 소속의 구의원의 5분 발언을 표절해서 논란이 자신이 예약한 식당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말을 얘기가 끝이 아니고요. 업무 추진비 유형, 공무원의 뭐 불법 사찰 논란까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 보여줬다. 달서구 의회가 자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시민 세금을 도둑질한 사람들이 오히려 불법 사찰을 당했다고 큰 소리 치면서 고발까지 한 해괴한 사태라고. 달서구 의회가 지난 12월 1일이었습니다. 김인호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는데요. 구의회를 출입하는 인터넷 언론사 여기자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원색적인 성희롱 발언을 하고 또 동료 여성 구의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 김 구의원인데요. 검찰에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고 자처한 기초의원의 민낯입니다. 대구 기초의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 기자, 달서구 의회의 부끄러운 민낯. 뭐 이건 김인호 의원뿐만 아닌 것 같아요. 네, 2018년 7월 출범한 8대 의회 기초의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네. 넘어가는 게 맞을 네. 것 같습니다. 이 8대 기초의회는 이 구의원들의 자질 논란으로 늘 얼룩져 왔습니다. 출범 이후부터 뇌물공여,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추진비 유용, 뭐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성희롱 의혹까지 각종 법 위반과 이 논란이 일면서 서로가 고소고발하는 이 사태까지 나아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구 참여연대, 대구의정참여센터를 비롯해서 지역의 5개 시민사회 복지단체 대표들에게 최근 2년 사이에 그 기초의회 곳곳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탈 수준이 이제 가장 심각한 사례를 이제 지목을 해줬습니다. 네, 달서구 의회에 대해서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민단체 5곳 중 3곳이 달서구 의회가 자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꼽았는데요. 특히 자정 노력이 없는 무책임한 모습까지 보여 지방의회에서 드러날 수 있는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라고 뽑은 것입니다. 달서구 의회는 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12대 12로 다투다가 무려 한 달 동안 파행을 거듭하면서 전국 꼴찌로 원 구성을 한 기초의회로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또 한 달여 동안 감투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뇌물공여죄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김하덕 구의원은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또 동료 구의원에게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사실이 인정이 돼 또 5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지난해에 홍복조 구의원은 또 같은 당 소속의 구의원의 5분 발언을 표절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또 안대구 구의원은 동료 의원의 폭로로 자신이 예약한 식당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말을 일삼았다는 논란도 번졌었습니다. 네, 얘기가 끝이 아니고요. 달서구 의회는 업무 추진비 유형, 공무원의 뭐 불법 사찰 논란까지 계속되면서 이 소란은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7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의원들과 전반기 부의장 등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4명이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신자 구의원은 이것 때문에 기소돼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김귀하 구의원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정윤 구의원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1심에서 선고받았는데요. 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잃을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업무 추진비 유인과 관련해서 공익 제보자가 불법 사찰을 했다라면서 오히려 의회 소속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하게 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사태를 보고 시민 세금을 도둑질한 사람들이 오히려 불법 사찰을 당했다고 큰 소리 치면서 이 고발까지 한 해괴한 사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달서구 의회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 5곳 중에 2곳은 가장 자질이 의심스러운 인물로 서구의회
네. 민부기 의원을 꼽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분도 좀 유명하신 분인데요. 민구 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업자를 통해서 서구 의회가 기부 체납 받아서 설치해 주는 것처럼 속여서 본인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1,20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 기능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SNS에서 특정 기자를 비하하고 또 서구청 출입 기자들의 개인 정보가 담긴 사진을 SNS에 공유를 하거나 특히 이제 여성 기자들의 얼굴을 평가하는 등 약간 조금 성희롱적 발언들도 일삼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악행을 조금 자행을 했었고요. 또 서구청 공무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페이스북 방송을 하면서 이 공무원들의 얼굴이 노출이 되거나 그 방송 앞에서 공무원들에게 호통을 치는 등 갑질하는 모습이 그대로 또 노출이 돼서 또 물의를 빚은 적도 있습니다. 지난 6월과 9월에는 서구의회로부터 두 차례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았고 또 민주당에서도 제명됐다고 합니다. 급기야 지난 12월 7일 서구의회가 민 구의원을 제명 의결했습니다. 네, 이 민 부의원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네네. 같은 구의회 안에서도 제명 의결을 낸 사람이 또 같은 당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네. 같은 당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달서구의회 또 서구의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백 기자. 다른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민부기 구의원은 민주당에서 이 제명이 돼서 무소속 상태로 있다가 제명된 것으로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중구 의회로 한번 가보면요, 이 신범식 구의원이 이 당선 1년 만에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 나가서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방 의원은 지방 자치법에 따라서 겸직이 금지돼 있는데요, 신범식 구의원이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 이 되면 구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시민단체는 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당선되면 연봉 1억 원의 이 혜택을 누리고 또 당선이 안 되면 구의원을 그대로 하겠다는 신보는 해당 의원에게 투표한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이고 정치일회상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구로 가보면요, 지난 7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돈봉투와 같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동료 의원과 주변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서 비구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비구 의원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북구청 노조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일부 구의원들 뭐 4명까지 리스트가 나오긴 합니다. 필요 없는 자료를 그 요구를 하기도 하고 은행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등 이 북구의 일부 그 4명 구의원의 갑질과 부당행위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노조에 간곡하게 호소했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네. 신범식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뭐 대구시 의회에 계시는 뭐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그 새마을금고 이사장 예, 출마를 하려는다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막 지적을 하면서 네. 출마를 결국은 포기했는데 구의원을 하다 보면 그런 또 유혹도 네.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이 이제 구의원 뭐 특성상 이제 구의원 분들이나 시의원 분들을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는데 뭐 달서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또 달서구청장 막말 사건에도 논란이 일지 않았었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 구의원들 달서구 의원들이 제시한 바는 우리 주민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구청장으로부터 막말을 들었다, 명예훼손이고 주민들을 모욕하는 거다라는 입장이었었는데 또 이게 뭐 민부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워낙 유명하시게도 이렇게 공무원 분들이랑 다투실 때 나는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주민 대표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정작 주민분들은 이 구의원들의 이면에 있었던 이런 뭐 범죄 행위라든가 이런 갑질에는 결코 기분이 좋으실 것 같지는 않으신데요. 주민에게 선출을 했으면 주민의 대표이긴 맞지만 그에 맞는 자질과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기초의회의 민낯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줄 파수꾼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좀 찾고 싶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의 상황을 좀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해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방의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공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를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방의원을 공천한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도 요구됩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전면 공천제를 허용하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데요.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의회는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지역의 일꾼을 뽑는 만큼 공천 과정에서 검열이 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정당은 공천을 받을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해 지역주민이 믿을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하고 부패나 비리 등 후보자나 당선자의 과실이 있다면 정당이 또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 공천 과정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이 정당의 선거를 돕거나 인맥을 이 통해서 추천 인물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를 관리하는 일종의 이 조직관리원 내지는 이 머슴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당은 공천받은 당선인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직을 박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권위적인 그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규범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정당이 지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 한 입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그 국회의원 후보 주변에서 기초의원들이 같이 운동을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체계적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런데 이 기초의회가 문제가 있는 기초의원에 대해서 윤리특위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분을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윤리특위 자체가 제19 감싸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네, 사실상 기자들도 특정 구의원의 잘못으로 이거를 뭐 그 시당, 그 정당의 시당에 연락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할 건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마다 제가 느낀 것도 구의원의 잘못을 어떻게 조금 하겠다, 어떻게 좀 자정을 하고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네, 엄청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강금수 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원의 갑질이나 비리 등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의회 차원에서 징계를 내릴 방안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해부하는 방법이 사실상 유일한데 이 윤리특위가 모두 같은 지방의원으로만 구성돼 있다 보니까 또 제대로 된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윤리특위에 외부 인사가 참가하거나 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윤리특위에서 정당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구조를 개선하고 주민투표제도의 문턱을 낮춰 주민들이 문제의 의원을 징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김인호 달서구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도 9명의 윤리특위 위원들이 모두 이제 구의원으로 구성이 돼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자, 뭐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지배하는 구조도 문제라고 합니다. 공천만 받으면 뭐 끝이라는 아니란 생각이 이어지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백경록 그 대구 의정 참여연대 센터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 지역 기초의원 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대거 당선이 됐는데 대부분이 이 초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물이 아닌 민주당이 가진 정체성과 호감도를 보고 뽑았다는 것이라고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대부분 그 보수 정당이 장악했던 기초의회에 진보 정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의정 활동 경쟁으로 의회가 그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그 민부교인 같은 민주당 기초 의원들이 무리를 빚은 만큼 이제는 시민이 후보자 면면을 살피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지방의원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역량이 강화된 지방의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치분권 추진으로 지방정부의 덩치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뭐 견제와 균형 등 이런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도 더욱 중시되고 있는데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남은주 대구 여성의 대표는 정당에서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또 그 과정에서 검증된 사람을 공천하는 구조가 돼야 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당선인을 상대로도 지방의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의원들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원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각 의원들이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저마다 지역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다가 이제 지방의원으로 이제 픽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은 네. 건데 뭐 결국은 이제 그것도 책임 정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의 기초의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한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리죠? 네, 전문가들의 제안을 받아보니까 지방 의원들만을 위한 이 공공 연수원 설립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구시도 보면은 경북도도 보면은 공무원을 위한 이 연수원 연수 기간이 있듯이 지방 의원을 위한 공공 연수원 설립을 하자는 이런 주장입니다. 요즘 활동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공공 연수원에서 그 진행해서 이 전국 지방 의원의 그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게 하면서도 정치적 역량을 쌓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 자질 논란 외에도 선진지 개난을 목적으로 우리 저 국내외 연수 많이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유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 지방의원을 위한 공공연수원은 외유성 논란도 없애면서 기초의원의 역량을 높이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시설로 역할을 할 것으로 이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정당이 일탈 행위를 한 지방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거나 또 한층 강화된 지도 감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진정한 책임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초 의회에서 자질 논란이 일 때마다 나온 비판인데요. 하지만 고무줄 징계, 봐주기식 징계라는 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초 의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정당별로 다른 데다가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도당의 주관적인 판단이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뭐 두 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기초의회의 민낯에서부터 뭐 자질 논란 그리고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한 대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무엇보다 지방의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주민들을 위해서 밤낮없이 뛰는 그런 구의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방자치를 지키는 파수꾼이 파수꾼 같은 지방의원들도 많다는 점은 그나마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지방선거 때도 곧 다가올 건데요. 소중한 한 표를 후회 없이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지방의회의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